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한 달 후면 추석이고요. 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는 교통순환은 아무래도 그 열차와 고속버스라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코레일은 승차권을 예매를 하고요. 고속버스는 비즈니스 프리미엄급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고의 위험도 크지만요. 예. 엄지금 처벌을 받고요. 네. 또 군산에서 열린 2016년 대학생 자락차 대회 소식도 조금은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세 가지 소식 역시 준비하셨군요. 네, 네. 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좋지만 예매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정말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올해도 줄 서서 예매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네, 그 많은 차들이 일시에 몰리면 아무래도 도로 정체만이 아닌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빠른 교통순환을 고속철을 꼽게 됩니다. 요즘은 기차나 고속버스 모두가 핸드폰과 인터넷 실시간 구입이 가능한 시대라서 그렇죠. 예전처럼 뭐 밤새 줄을 서서 표를 구매하는 이런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네. 따라서 이 12일부터 편리한 온라인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오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예매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봅니다. 예, 정해진 날짜만 예약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만 뭐 장거리 운전에서 직접 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표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물론입니다. 그 고속철은 전국을 3시간대로 연결을 하고요. 예. 고속버스도 전용 차도를 이용하니까 훨씬 빠르고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다면 그 정해진 시간에 또 날짜와 종료 시간 안에만 그 예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인터넷의 그 폭주 등이 없이는 문제 정도는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석 코레일 승차권은 17일 경부와 경전선을 시작으로 18일 호남과 전라선 예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수성 기간에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 때나 승차권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빨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예매 계획을 세우지만 승차권을 불법으로 확보하고 또 유통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네.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런 불법을 막는 차원에서 1회 최대 예매는요, 6매로 이게 정하고요. 또 한 사람이 구입한 승차권은 12매로 이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앱과 코레일톡, 또 자동 발매기에서도 구입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또 장거리 승차권 구입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단거리 승차권에 대한 예매도 불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자녀석을 판매하는 오는 22일 10시 이후에만 코레일톡과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만요. 예.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선의적인 구매자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약간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그 지정된 역창구와 또 승차권 판매 대리점 예매도 가능하다고는 해도 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레일 홈페이지 창문전화 또 철도 고객센터 문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예, 어쨌든 양편은 꼭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고속버스도 KTX 못지않게 좀 격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기존의 우등버스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편의성이나 승차감을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승무원이 탑승을 시작으로 출범했던 우리나라 고속버스가요. 1992년에 좌석 공간이 좀 넓어진 우동으로 이렇게 격상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에 못지않은 좌석의 공간과 분위기로 거듭나는 그런 버스가 있고요. 네. 올 추석에 첫 운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한국고속철도와 항공기 등 타교통수단과의 상호 경쟁을 통해서 지역 간의 그 이동순환의 큰 그 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28석인 우둔 좌석보다 7석이 줄어든 21석에
그 165도까지 등받이가 움직이는 이 프리미어급 고속버스는요. 예. 9월 12일부터 서울 부산간과 광주 간 2개 노선에 그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요금은 우등형보다는 1.3배 정도 높고 또 평시보다는 앞으로 야간 운행이 많을 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잠자면서 이동하는 교통수단 생겼다는 건 정말 좋긴 하지만 예. 졸음사고 대책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네. 요즘 또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던데 위험해 보는 것만 아니라 단속 대상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39조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네. 단속을 당하게 된다면 승용차는 4만 원, 또 승합차는 5만 원의 그 범칙 고지를 받게 되고요. 문제는 이런 단속만이 아닌 품에 있던 반려동물들은 예. 언제든 예측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놀라서 그 운전자가 당황하는 사이에 차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의 골자고요. 또 심지어는 갑자기 바닥으로 뛰어내려가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아유. 상황이 되는 등의 이런 찰나의 한순간들은 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겠고요. 특히 그 고속도로라면 이런 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도로교통공단도 만취상대 운전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할 정도라 예. 운송 전용 게이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말씀인데 네. 어제도 제가 그 보통은 그 조수석 쪽에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고개 내밀고 하는 거는 봤는데 어제는 제가 네. 네. 운전석 쪽에 개가 정말 목을 내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천만한 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차 뒷좌석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 버스나 항공기 탑승처럼 헝겊 가방이나 튼튼한 틀에 넣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가끔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문을 열고 목부 이상을 내놓을 정도니까 좀 심각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 운전자가 혼자 애완동물을 데리고 살 때는 말씀처럼 한 손으로는 안고 한 손으로 운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네. 또 뒷좌석에 태워놓았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동물의 습성이죠. 아, 그리고 가족과의 나들이에서는 그 어린이들이 창문을 열고 목 이상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인데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추락사도 자주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 도로변에 작은 애완견이 죽어 있다면 거기가 그 몸부림치다가 달리는 차 밖으로 떨어져 죽거나 아유. 또 차에 쳐서 죽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때문에 이젠 그 자동차의 탑승도 항공기의 동승처럼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늦은 감은 있겠지만 애지중지하는 반려동물들이라면 반드시 예. 운송 전용 가방으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 또 이런 안전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안고 운전해서도 안 되지만 창문을 여는 건 더 위험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산 대학생 자작차 대회가 조금 전에 끝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1일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자작 자동차 대회가 새만금 군산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네. 한국자동차공학회장인 현대자동차 권문식 부회장은요. 인사만을 통해서 직접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기술 습득 기회는 곧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전국에서 102개 대학 178개 팀에서 약 2,300여 명이 참가해서 3일간 구슬 같은 땀을 흘렸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16 대학생 자작차 대회는요. 열띤 각축전에 더해지면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아, 종합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7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제공되는 등 총 그 3,500만 원 정도의 상금과 경품이 주어지는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그 열띤 각축전은 조직위원장인 현대모비스 김세일 전무 폐회사로 예. 내년을 계약하면서 이제 막을 내렸지만요. 모두들 최선을 다한 젊음의 패기는 예. 결코 승패에 열연하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레이싱맨들의 시비 네. 이를 압도하는 그러니까 더위를 쓸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또 이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이런 대회도 있지만 뭐 대체 에너지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름만으로 가야 되니까. 네. 네. EV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아. 네. EV 전기차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